말할 것도 없이 뭐 또 1등이라서 게임이 되나요? 뭐 벌써 점수 차이가 이만큼 엄청날 텐데. 다른 멤버들이 이거 맛집 아니지 않냐, 집 앞에 간 거 아니, 숙소 앞에 간 거 아니냐. 맞아, 솔직히 아니다. 인증샷을 보내줬어요. 저 막 공중파 7번을 하고 맞아요. 대통령님 사진 정도 걸려 있어야 대통령님께서 알아야 맛집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. 갯배를 타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. 여기 각 기계 갯배라는 건데 이거를 땡겨야 가나 봐요. 움직여. 어, 이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그러네. 아, 내가 대신 할게. 좀 있어. 내가 땡기고. 이렇게. 어, 진짜 배가 가요, 형. 아니, 그렇게. 아니, 그러니까 이렇게. 야, 눈편. 아, 네. 야, 너 다 찍혔어. 처음이라서요. 야, 다시 해봐, 한세야. 빨리 다시 해. 자, 땡겨. 저 힘 셉니다. 저 힘 센 22살이라고. 어, 근데 무거워. 막 생각보다 힘들어. 감사합니다. 웃자. 네, 여러분, 저희가 이제 피자를 먹고 이제 잠깐 소화를 시켰다가 잠깐의 힐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일 탈 케이블카를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딜 가도 바다네, 여기. 어딜 가다 바다고 빠지면 제일 위험하고. 네, 승식이에요. 여러분, 승식이에요. 승식이. 승식이. 나 여기서 불량 확보 있다. 아, 가만 가려야겠다, 이렇게. 어. 천천히 나랑 와서 재미가 없다고. 짠. 참성대 들어왔습니다. 입성했죠. 참성대 언제 와본 적 있나요? 아니, 저 처음이에요. 맨날 책으로만 보고. 어, 아예 처음이야? 네. 어, 진짜? 참성대가 그럼 뭐 하는 건지는 알아요? 네, 이제 선덕여왕 때 지어진 별을 관측하는. 오! 진짜로? 선덕여왕님 때가 맞아요? 네. 그거 확실해요? 네. 짱인데? 선덕여왕님이 지어서 별을 관측해가지고. 그냥 밤에 오면은 요 색깔로 참성대가 돼 있어. 아, 근데 진짜 앨리스 선물 2만원 한도로 뭐 사야 되지? 솔직히 맘 같았으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해산물이 유명하니까 음식 같은 거를 사가 수 있으면 사면 좋은데 상하니까. 아니면 오징어채 막 이런 거는 형 막 북어채 같은 거 포장해서 팔잖아요. 건어물 한번 볼까? 어, 형 이런 거 나 말한 거 이거. 오징어 같은 거 말린 거. 그렇긴 한데 한 보기라도 할까? 그럴까? 저 차이점이 뭐예요? 12,000원짜리 10,000원짜리랑? 두께요? 돈 많이 주면 물건 좋아. 아 세상이 있지구나.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. 네. 물건 모르면 돈 많이 주라고. 아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나는 8,000원 남았으니까 8,000원으로 생각해봐야겠다. 형도 네. 여기서 선물을 사요. 산 같은 데 갔으면 나무필 이런 거를 사고 싶었는데. 아, 내가 여기야. 여기. 이거 내가 보면 이거야. 여기야? 네, 마트 안에 이렇게 있는 거. 여기 수산시장이거든요. 마음을 담을 찬 반찬 가게. 시장의 대표 감독님. 겨울 따뜻하게 날아요. 아, 근데 이게 봄이잖아. 치포도 못 먹어? 아, 치포 먹어. 치포도랑 똑같아. 네, 바닷가로 택시 타 넘어왔습니다. 이거 두 개 해라. 이것도 살. 응. 어. 사람들이 쳐다본다. 빅톤의 성공의 여원을 담아서 정화합니다. 네. 올림픽 개최의 순간. 우와! 형이 앞에 있어야지. 야, 이거 무서워. 안 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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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희 지금 퇴근 중인데 우리는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. 강명 하나. 어, 예. 아, 예. 아, 회장님. 수빈이 뭐라고? 혜준이 형이 업어준다고 했었어요. 혜준이 업어준다 했다고? 확실해? 확실해요. 근데 업어준다니까 또 업해야지. 아, 당연하죠. 동생이 힘들다는데. 동생이 그렇게 싫다 했는데. 그렇게 아프다는데 업어줘야 돼. 아, 어, 수빈아 업혀. 야, 야, 수빈아 업혀. 앞에 계단 업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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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혀야죠. 괜찮아요. 아, 근데 혜준이가 그렇게 업어주고 싶다고 어제 밤에 나한테. 그럼 형이 업혀요. 아, 저는 지금 내가 어필래 수빈이한테. 아, 너를 업어주기로 약속했잖아. 왜 이렇게 빨리 왜 지금? 어, 나 다 보고 있어 지금. 엘리스 나 보고 있어. 내 학교에서 만나. 지갑을 봐. 여기 딱 여기 밑에까지 버스 정류장까지. 자, 하나 둘 셋. 아, 나 진짜 괜찮았네. 아, 너 보기 좋아. 동생이 딱 업어주는데 하나도 안 부럽지. 승차감 어때요? 깃털 같지. 깃털 슈퍼카인 줄 알았어요. 어, 미치러 왔다. 어? 어? 거짓말이에요. 아... 지금은 그냥 있습니다. 이제 뭐 해야 됩니까? 이제 뭐 해야 됩니까? 이제 뭐 해야 됩니까? 아, 뭐 해야 돼! 아... 운동한다!
이 친구의 광기를 멈춰주세요. 네, 여러분들 숙소에 들어왔습니다. 마지막 미션이 뭐죠? 멤버랑 단둘이 손잡고 일출 사진 찍기. 그렇습니다. 저희가 내일 일출을 보러 가야 돼요. 경주 일출 몇 시라 했죠? 6시 32분. 6시 32분이죠. 그 대망의 우리 수면 커플룩. 수면 커플룩. 진짜 위에 옷까지 또 완전 흰색으로. 오늘 내일 일출을 위해서 일찍 자고 내일 일출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. 지금 아침에 일출을 보러 왔는데 6시 20분 저희가 어제 알아본 발고는 5분 뒤에 이제 해가 뜰 예정이에요. 일단 해가 떠야 되는데 내 눈을 못 뜨겠어. 아 진짜 근데 어제 되게 재밌게 놀다가 한 새벽 3, 4시에 잤는데 2시간 뒤에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딱 꿀잠 자서 그런지 아우 너무 피곤하네. 이게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해 뜨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어. 현재 지금 눈이 안 감고 이게 반짝반짝반짝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도 그 생각했어. 지금 이제 기상미션을 했는데 저기 보이나요? 저기 지금 해가 떴습니다. 해가 떴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분명 어제 일찍 잔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잠이 안 왔죠? 항상 자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쵸.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언제 뜨죠? 근데 조금 있으면 해가 올라와요. 둘째 날이 됐어요. 사실 저희가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여기가 좀 해가 어디 가려져가지고 잘 안 뜨더라고요. 우리 진짜 일찍에 와가지고 창밖을 계속 보는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. 1등을 못 했고요. 널 사랑하기 때문에